기쁘고 또 수고했다는 말씀 전해주고 싶습니다. 또 워낙 수색 범위가 넓은 어려움이 있고 또 수풀이 우거져서 찾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한 달 동안 고생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여러분들께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. 아, 실종자 한 명, 마지막 남은 한 명까지 다 수색을 찾고 왔으면은 더욱 좋았을 건데 현지 사정이 너무나 넓은 범위라 실종자 한 명을 못 찾은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은 있습니다. 그러나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을 국민들이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남은 3주 동안 또 현지 헝가리 당국이 수색을 해주기로 했으니까 그 면에서는 여러분들 조금은 국민들도 이해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. 앞으로 어떠한 국민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국에서 먼 곳에서 이러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또 달려갈 그러한 채비를 해야 되는 만큼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항상 출동할 수 있는 그러한 태세 또 부족한 점이나 개선할 점 이번 계기로 해서 완벽하게 해서 앞으로도 어떤 사고에도 우리가 즉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채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다시 한번 여러분들 진심으로 수고했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고생했습니다. 그 현지 수색 상황은 수심이 좀 내려간 상태였기 때문에 갯벌과 수풀이 우거진 상태였고 수색 환경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. 저희가 그 철수한 이후에 헝가리 정부에서 8월 19일까지 지속적으로 수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고 그렇게 수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뭐 추후에 하는 걸로 하시죠. 뭐 여기까지 하시죠. 예. 고맙습니다. 그러면 좀 거기 지금 한 달, 두 달가량의 수색을 하셨는데 좀 애로사항이나 뭐 좀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? 뭐 특별한 거 없었습니다. 예.